네 번째는요, 자, 서면으로, 한 글씨 서면으로, 예, 해고, 예, 사유랑, 예, 일시를 적어서 알려줘요. 그죠? 예, 이거 같이 해야겠죠? 예, 이거를, 예, 하려면, 30일 전에 서면으로 당신은 뭘 잘못했고, 그래서 언제자로 해봅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예, 예, 1번, 2번, 예, 4번은 정당한 해고를 결정 짓는 효력 요건입니다. 네. 이게 뭐 1번, 2번, 4번이 모두 갖춰줘야 네, 그 해고는 정당합니다. 그죠? 네. 재단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은 왜 아닐까요? 3번을 못 지켰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31분에 해당하는 돈을 주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못 지켰으면 돈으로 보상하면 돼요. 네. 근데 나머지는 안 돼요. 어떤 걸 뭐 하나 이 세 가지가 엔드예요. 엔드 하나라도 누락되면 그 해고는 부담인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엔드에서 하나라도 누락되면 부담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런 예, 것들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대해서만 예,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가장 어려운 거는요. 예, 기업이 1번을 잊지 못합니다. 예, 1번 잊지 않으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랑 안 맞으면 협의하고 대화하고 그죠? 예, 그래서 내보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부당하게 당했다라고 하면 문제제기 할 수 있어요. 법에서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는 건데요. 예, 뭐 민사